입술이 닿았어. 아, 기분 좋았는데. 보고 싶다. 야, 너 요즘 정치에 관심 생겼냐? 왜 계속 정치인 정보를 모으고 있어? 이거 정보원 일이랑 관련된 거지? 엄청 깊은 뜻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믿는다. 어? 왜? 과자에 팜유가 들어있어. 뭐? 팜유는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이 과자는 안 먹을래. 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 그걸 왜 바닥에 던지냐? 오랑우탄이 멸종 위기라니까. 앤더우드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어? 초인종이 울렸네? 너희 집에 초인종도 있었어? 어, 이상하면서 달았지. 생각보다 평범한 집이잖아. 난 자동응답 시스템이라도 있을 줄 알았지. 누구지? 택배 시킨 것도 없는데. 밴더우드? 넌 이만 뒷문으로 나가야겠다. 어? 누군데? 아이, 나중에 말해줄게. 나한테 감추는 걸 보니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지? 밀린 세금 거들어 온 공무원이야. 진짜냐? 야, 아무리 너한테 신분 바꾸기 좀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은 좀 제때 내라. 혹시 그것도 자동차세 아니야? 여사님, 얼른 뒷문으로 가주시죠. 손님이 다급해 보이네. 그럼 나 잠깐 드라이브하고 올 테니까 손님 맞이 끝나면 일 좀 해놔. 너 진짜 양심이 있으면 하다못해 발톱 때만큼이라도 해놔야 해. 알아? 발로 타이핑하든 뭐라든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일은 좀 해놔. 나도 드라이브하러 가고 싶다. 손님 맞으라고 비켜주는 사람을 부럽다고 쳐다보냐? 루시엘, 형, 갑자기 무슨 일이야? 뛰어온 것 같은데 급한 일이라도 있어? 걱정돼서 왔어. 어제 총리하고 관련된 일도 있고, 네가 어떻게 버티고 있나 해서.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부터 이것저것 알아봤어. 너희 아버지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어렵다니? 네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이, 그 정도야 뭘.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세란이에게 잡고 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온통 그 생각뿐이야. 내겐 그게 훨씬 더 괴로운 일이니까. 루시엘, 나도 알아. 이제 세란이한테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 아이와의 이별을 선택하고
정보원이 되기로 한 건 나니까. 너무 염치 없는 말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세란이는 꼭 무사했으면 해. 아니, 무사해야만 해. 세란이는 나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해야 해. 보통 사람들처럼. 총리 말이지. 어제 저녁에 조사해보니까 과거 행적을 정말 깨끗하게 지운 거였지. 건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 내 추측으로는 대선 출마 전에 더러운 과거를 모두 지우려는 것 같아. 거긴 우리 쌍둥이까지 포함된 걸까? 루시엘. 좀 더 깊이 파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세란이는 지킬 거야. 그쪽에서 계속 연락 오더라도 형은 우리를 지켜줄 거지? 내가 너무 당연한 걸 물었나? 형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아직 총리가 왜 접근했는지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니까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어쩌면 진짜 형 사진에 관심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정말 그런 거라서 일이 쉽게 마무리되면 좋겠다. 근데 일이 잘못되면 나 때문에 형이나 RFA 멤버들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자신의 사생아가 RFA에 있는 거라면 모두를 위협할지도 몰라. 그 인간의 본성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루시엘.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인지. 정말로 총리가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날 찾는 거라면 난 RFA를 탈퇴하고 이곳에서 사라질 생각이야. 내 흔적 같은 건 남김없이 지우고. 이러면 내 아버지와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지만 그게 RFA를 위한 거니까. 애초에 형이 나한테 정보원이 되라고 추천해준 것도 아버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잖아. 정말 써먹을 때가 올 줄이야.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너희 아버지 문제만 해결되면 너도 더는 정부원으로 지낼 필요 없어. 쉬운 상대였으면 진짜 그렇게 했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다시 세란이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인간은 악마야. 사생아 기사를 쓴 기자. 지금은 행방불명됐어. 아마 뒤로 일을 처리하는 거겠지.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어? 나 하나로는 힘들어. 힘을 기르기 전까진 피하는 게 상책이야. 총리가 날 노리는 거라면 내가 RFA를 탈퇴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일이 심각해지면 형하고도 인연 끊을 거야. 그게 형을 보호하는 길이니까. 아니야, 그러지 마, 로시엘. 형은 나한테 새 인생을 줬는데 난 늘 짐이 돼서 미안하네. 그래도 만에 하나 정말 일이 그렇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세란이를 꼭 부탁할게요. 루시엘, 그런 말 하지 마. 정말 난... 형, 괜찮아? 난 정말 무력한 사람일지도 몰라. 형, 왜 그런 말을 해? 미안한 건 오히려 나야. 내가 무력해서 너에게 충분한 빛을 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형.
충분하지 못하다니. 지금도 내가 걱정된다고 이렇게 찾아와줬잖아. 형이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알겠어. 사실 몇 가지 행동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기도 했어. 몇 개월 전부터 나한테 부탁해오던 조사 내용도 이해가 안 갔고 형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랬고. 하지만 이렇게 와준 형을 보니까 형이 날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겠어. 나뿐만 아니라 RFA 모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이 형 말대로 수선화는 이미 시들었을지 몰라도 형에겐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장 힘들 때 형이 거기 있어줬잖아.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게. 나한테 그러지 않아도 돼, 루시엘.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이거 받아줘. 어? 이게 뭐야? 내가 예전에 조사한 자료를 모아둔 거야. 그걸 기반으로 조사하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내용은 열어보면 알 거야. 어, 알겠어. 형, 지금이 힘든 시기라는 걸 알지만 형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항상 기억했으면 해. 나 형이 준 목숨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면서 말이야. 친구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형이 날 구해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늘 고마워, 형. 뭔지 모르지만 이 자료 잘 쓸게. 이만 가볼게. 님, 자요? 괜찮으면 나랑 통화할래요? 잠깐이면 돼요. 아, 그래요? 사실 저 세븐이가 아니라 음성인식 AI예요. 그래서 새벽엔 목소리가 나긋나긋 감성적 모드로 자동 설정되죠. 완전 감쪽 같죠? 낮 동안은 심심하던 주인님을 위해 명랑 모드로 설정됩니다. 혹시 조금 더 활발하고 정신없는 모드를 원하신다면 버전 업그레이드를 권해드려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참고로 업그레이드 비용은 365억 선불입니다. 에휴, 자체 평가 결과 노잼이었으므로 음성인식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지금 따로 알아볼 게 있어서 자료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참 힘드네요. 혹시 님은 가끔 지구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괴롭고 힘든 건 몽땅 지구별에 두고 우주로 가는 거죠. 사실 제가 지구별에 올 때 일회용 저가 우주선을 타고 왔거든요. 다시 우주로 나가려면 직접 만들어야 해요. 이건 님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인데요. 제가 타고 온 우주선은 특수해서 보통 재료로는 못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재료는 바로 안드로메다인의 눈물 세 방울이랍니다. 아, 물론 저도 안드로메다인이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네요. 제가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우주는 정말 정말 조용하거든요. 소리도 없고 산소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둥실둥실 떠 있으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끄러운 갈등들이랑도 떨어질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느꼈던 슬픔이나 미움, 분노, 그리움 같은 것도 옅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여요? 님 말처럼 좋아해서 신경 쓰이고 그래서 피곤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애정이 없다면 기대도 희망도 슬픔도 없을 테니까. 그러고 보니 짧다면 짧은 지구별 생활 동안 제 곁에 많은 게 생겼네요. 농담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해본 말이에요. 아이고, 우주를 어떻게 가요? 우주선 개발비도 장난 아닐 텐데. 말 나온 김에 우주선 개발비나 좀 벌어볼까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일하러 가봐야겠네요. 님은 얼른 자요. 내일 또 얘기해요. 굿나잇.